10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것 같긴 해. 선생님 봤을 때는. 뭐냐면 이거야. 이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들. 판별식. 오케이? 왜냐면 이거야. 맨 처음에 fx가 있어. fx. 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요.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k의 제곱. 자, 마이너스 12k 플러스 40이 있는데 얘가 x축과라고 했지. x축. 그러니까 x축의 방정식은 누가 되는 거야? x축의 방정식은 자 y는 0이 x축이 된단 말이야. y는 0이 x축의 방정식이야. 얘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보려면 둘이 뭐 하면 되는 거야?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연립을. 그게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방정식의 원리는 두 함수 그래프에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는 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방정식. 오케이? 자, 이 녀석이 있고요. 그치? 이 녀석이 있고. 또 GX가 있대. GX 가볼게요. 자, GX는 뭐라고 돼 있냐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네.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12X의. 자, 플러스 3K의 제곱. 마이너스 36K. 자, 플러스 96이 있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야. 자, X축이랑 연립을 해야 되니까 는 0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쵸? 는 0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얘네들이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려면 우리 뭘 보는 거야? 판별식을 보는 거라고. 판별식. 판별식.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요 fx에서 판별식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너2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너는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네. 그치? 자, 이쪽에 있는 판별식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4분의 d1에다가 내가 대입을 하면은 너 반의 제곱이니까 2는 4. 자,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얘가 되겠네. 마이너스 3k의 제곱. 자, 마이너스 12k 플러스 40이 되는 거야. 자, 먼저 정리할게요. 그러면 플러스 3k의 제곱에 플러스 12k에 자,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니까는 4에서 마이너스 4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6이 되겠네. 그쵸? 자, 요거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3에 자, k의 제곱. 자, 플러스 36에 그치? 36. 자, 36, 3, 4, 4, K에, 자, 마이너스 12. 이렇게 두고, 자, 인수분해까지 갑시다. 자, 그러면 K, 얼마 하면 돼? 2, 6. 그러면 플러스 6. 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요까지 일단 해놓을게. 자, 여기까지가 일단 판별식 정리해놓은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것도 판별식 쓸게요. D2, 4분의. 그쵸? 그럼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자, 66에 36에다가 마이너스, 자, AC가 되는 거네. 여기까지. 그러면은 3K의 제곱, 자, 마이너스 36K 플러스 96은, 자, 마이너스 3K의 제곱에, 자,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36, 자, K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96이 되는 거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12k.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0이 되는 거고요. 자, 인수분해하면은 마이너스 3에 자, k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에 자, 마이너스 10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단점은 숫자가 크네. 어우, 계산하기 귀찮아. 해서 일단 이렇게 해놨어.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요. 얘는 플러스야. 그치? 이게 얘는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는. 오케이? 그럼 봐봐. 이런 거야. 결국에는 두 녀석의 만나는 점의 개수가 서로 같도록 이래. 그러면은 경우를 나누게 되면 첫 번째. 봐봐봐.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교점이 두 개일 때를 볼게. 두 개일 때. 그치? 그냥 해버릴 거야. 그냥 해버릴까? 두 개일 때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이거야. 네가 두 개일 때 네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냐. 둘이 곱해 0보다 크면은 큰큰 작작이 되는 거야. 큰큰 작작. 그러면 작은 값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보다 작고요. 너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네가 0보다 크잖냐. 이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작다가 돼버려. 작다가 돼버리는 거니까 무슨 값이 돼버리는 거지? 사이값이 돼버리는 거야. 사이값이. 그럼 너는 누구와 누구 사이값이 되는 거냐면 2와 10 사이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둘의 공통 범위는 어디가 되는 거야? 어? 둘의 공통 범위 나왔어. 요 범위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아 이때의 K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2보다 크고 10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됐지? 오케이. 얘는 플러스니까는 큰큰작작이고요. 넌 마이너스니까 크다를 계산하게 되면 사이값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은 K-2에 자 K-10은 뭐가 돼?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사이값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구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치? 반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아니 두 번째는 자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때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그냥 할게. 여기서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K값이 누구 나오는 거야? K값이. K값이 마이너스 6이랑 2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의 교점이 한 개일 때는 K값이 누가 나오는 거야? 2랑 10이 나오는 거야. 둘의 공통 녀석이 누가 있어? 2가 있죠? 2가 있어. 됐어? 아, 따라서 이때는 K가 2가 되는 거야. 2. 자, 그 다음에는 이쪽을 볼게요. 이번엔 세 번째 반대로 둘 다 다 0개야. 0개면 이 범위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봐봐. 이 범위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 아까는 마이너스 6보다 작고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6과 누구 사이가 되는 거야? 2 사이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자 2와 10 사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2보다는 작고 자 10보다는 크다가 된다라는 얘기야. 자 둘의 공통 범위는 얘가 공통 범위가 됩니다. 그럼 얘가 공통 범위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는 자 2보다 작다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어? 오케이? 각각 적으셔도 상관없는데요. 적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치? 이 정도 그냥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도록 해. 알았지? 그래서 2차에서는 크다라고 돼 있으면은 큰큰 작자. 작다 그러면 사이값 되는 거. 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2차 부동식은. 그쵸? 그래서 자 여기 들어가는 이제 정수 K의 개수니까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여기? 3부터 얼마까지 들어가는 거야? 9까지 들어가겠네. 그쵸? 얘가 7개가 되고요. 그치? 이쪽에 1개가 있고요. 자 이쪽에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5부터 얼마까지가 들어가는 거야? 1까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너 몇 개가 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로 7개가 되겠네. 자 그래서 7개, 1개, 7개가 되는 거니까 자 몇 개가 되는 거야? 7이 14, 15개. 해서 정답은 자, 15개가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